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졸업이 다가오면서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필요한 자격증을 찾아보다 일반 기계기사를 알게 되어 배우락을 통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시험 공부는 두 달을 잡고 공부하였고, 실기는 한달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22년도 1회차 시험을 보았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평소와 비슷하다 느꼈지만, 1과목인 재료 역학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앞쪽 문제 중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문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는 아니었지만, 관연도 문제를 풀어볼 때 보지 못하였던 문제라 당황하여 풀이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시험을 볼때 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문제로 인해 당황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새롭거나 어려운 문제에 휩쓸리지 않도록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보며 풀어 문제당 적당한 시간을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을 재보며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사 시험은 평균 60점을 맞으면 되는 시험이기에 모든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보며 본인이 안 풀어도 되겠다 싶은 유형의 문제나 풀이 시간을 단축하여야겠다는 문제를 파악하여 공부한다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배우락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핸드북을 적극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 기계기사 내용에는 정말 많은 공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의를 전부 수강하고 나서도 머릿속에 공식들이 다 암기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관연도 문제를 1회독할 때 핸드북을 펼쳐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핸드북을 보니 어떤 공식에 핸드북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문제에는 어떤 공식을 써야 하는지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암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관연도 문제를 식을 보고 풀면 본인의 진짜 점수를 잘 모르기에 가장 최근 1년치는 제외하고 위와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 기계기사 시험이 그리 쉬운 난이도의 시험은 아니었고 지금까지 학과 공부를 완벽하게 하였다고 말할 수 없어 인터넷 강의를 찾아보던 중 배우락의 황급한 강의를 알게 되어 이를 결제하고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강의를 계획에 맞춰 수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반 기계기사 강의 목록을 보면 꽤 많은 강의량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 이것을 봤을 땐 생각보다 양이 방대하고 어려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획한 기간에 맞춰 강의를 들을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차근차근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니 자격증을 한 번에 딸수 있었습니다. 먼저 같은 기계공학 전공자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일반 기계기사 시험을 위해 한 달만 공부한다는 사람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내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나 싶었는데, 그중 최종 합격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를 맞춰 충분한 시간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필기와 실기의 시험 텀이 생각보다 짧고 실기의 공부량이 꽤 많습니다. 필기 합격을 예상하면 잠깐의 휴식 후 최대한 빨리 실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